매년 30만 명씩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여기에 최근 확대되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 뭐 해마다 적립금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기자, 건강보험 재정 상황 지금 어떻길래 이렇게 자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네, 우선은 뭐 지금 당장 상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 당장 곳간이 마른 건 아닌데요. 문제는 그간 이 곳간에 쭉 돈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건강보험이 7년 만에 1,778억 원의 단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장률이 오는 2022년 70%로 오르게 된다면 당장 올해부터 적자가 이어져서 2026년부터는 누적 적립금도 모두 소진되고 2027년 누적 수지는 10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고등이 켜지는데 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했던 적자는 이미 지난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예고됐던 계획된 적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난해 7조 2천억 원이던 국고 지원 규모를 올해 7조 9천억 원으로 끌어올렸고 보험료율도 그간 올려왔던 추세대로 꾸준히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 10조 원 이상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